어서오세요. 하비킴입니다. 자, 그럼 개봉을 해볼까요? 네, 먼저 아트박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에 마크6 아이언맨이 크게 그려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짙은 자주색과 회색이 적절하게 쓰인 그런 아트박스입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 사이드쇼 익스클러시브라고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이 제품은 스페셜 에디션 버전이기 때문에 네, 모서리 쪽에 이렇게 깨져 있고요. 네. 반대쪽 모서리도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살짝 찌그러져 있습니다. 와우, 예스, 예스, 예스. 네, 모든 로즈들을 한번 다 꺼내봤습니다. 우선 손부터 보시면 하나, 둘, 셋, 착용까지 총 4세트가 들어있고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리펄서 포징의 손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전지 가동선, 그리고 요 주먹선이 들어있는데요. 요거는 일반 주먹이 아니라 조그맣게 구멍이 나 있는데 요 일회용 레이저를 꼽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가슴 부분 데미지 파츠인데요. 이 아이언맨 마크6 다이캐스트 버전은 어벤져스 버전으로 나온 거거든요. 어벤져스가 아니라 아이언맨 2 버전에 그리고 데미지 마스크가 있는데요. 역시나 아이언맨 2 버전의 데미지 모양이에요. 일단 조형을 보시면 토니 스타크의 얼굴 조형은 뭐 최고고요. 여기에 마스크를 이렇게 씌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픈 마스크 모양도 이렇게 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 스페셜 에디션 헤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장착이 불가하고요. 배터리가 들어있나? 이거 이렇게 뽑으면 아, 일루미네이트 헬멧인데요. 이렇게 파란색 불빛이 발광을 하고 있고요. 네, 눈에는 빛이 나오지 않아요. 이 헤드는 이전에도 한정판에 많이 동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벤져스 영화상에서 이 느낌을 찾을 수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베이스 쪽 블리스터에 있던 루즈들을 보시겠습니다. 어벤져스 1에 나왔던 이동식 갠트리의 모양을 형상화한 베이스인데요. Sir, Agent Coulson of Shield is on the line. 옆에 디테일도 이렇게 있고요. 이건 이렇게 들 수가 있죠. 그리고 옆에를 제끼면 이렇게 기계 손이 나와서 수트를 벗겨주는 역할을 하죠. I'm actually out. 그리고 스탠드용 스틱이 들어있고요. 허리춤을 잡아주는 고정형 집게, 아까 잠시 보여드렸죠? 주먹 위에 착용하는 일회용 레이저.
I think you should lead with that next time. Yeah, sorry, boss. I can only use it once. It's a one-off. 배터리와 배터리 교체 공구가 들어있고요. 요거는 어깨 무장 루즈인데요. 미사일 포트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는 기믹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쪽 팔에 착용할 수 있는 무장이 4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무장을 하면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모든 루즈들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본체 큐! 배기름을 닦아주고. 네, 본체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클래식한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수트인데요. 붉은색 디자인에 허벅지 부분이 금색이 많이 쓰인 게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크6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역삼각 아크리에이터인데요. 이 역삼각 아크리에이터는 호불호가 많이 갈릴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까이서 자세히 보실까요? 총갑을 벗겨내면 안에 보이는 이 내부 모습이 블랙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실버와 골드가 적절하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플랩이 열렸을 때 모습인데요. 열렸을 때 모습도 예쁘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의 조형까지도 굉장히 섬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디테일이 상당합니다. 네, 그리고 종아리 쪽에 플랩도 열립니다. 이렇게요. 가동률을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헤드는요, 좌우로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고요. 그리고 좌우로도 이 정도 움직이고, 위로는 이 정도, 아래로는 이 정도 골반자리 이렇게 움직이고요. 목 자체도 어느 정도. 그리고 어깨는요, 우선 어깨 쪽이 이렇게 빠질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많이 제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깨 장갑은 최신 다이캐스트 모델들처럼 이렇게 수동으로 제낄 수 있는 기믹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깨를 제껴놓고 양팔을 이렇게 이 정도까지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뚝은 90도 이상 놓칠 뻔했는데 어깨에 이렇게 무장이 숨어있네요. 허리 가동률은 그냥은 움직이지 않고요. 뽑아내면 허리를 뽑아내면 마크6 같은 경우는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두 군데가 늘어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좌우 이동을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앞뒤로 좀 더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체 쪽에는 역시나 이렇게 스커트가 열리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요 정도 아래쪽으로 좀 빼내면 소리가 들리죠? 90도 이상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아이언맨들보다도 조금 더 가동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더 해볼까? 오우씨. 이 정도까지 가동이 가능합니다. 늘 때는 다시 위로 이렇게 힘을 줘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편이네요. 이팅? 관절의 움직임이 너무 뻑뻑하고 좋고, 그리고 닫았을 때 깔끔한 느낌, 깔끔하게. 네, 그리고 발 부분도 뒤쪽이 이렇게 젖혀지고요. 뒤로 이만큼, 그리고 앞으로는 이만큼까지. 좌우로는 가동이 되지 않네요. 뒤로는 부서져. 오이씨, 깜짝이야. 뭔 소리야? 진짜. 아니 근데 이게 뒤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요. 우와, 막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막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여기까지만 일단 올려보겠습니다. 가동률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가동률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세세하게 챙겨봤는데 확실히 최신 기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디테일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조형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칭찬할 거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체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이 친구를 두 개를 산 제 안목에 다시 한번. 요즘에 그짤 많이 쓰던데요? 와우! 이제 무장 루즈들로 교체해 보겠습니다. 이 무장 루즈들이 내구성이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구성이 안 좋은지 제가 뭐 부러뜨려 볼 수는 없고 조심해서 장착을 해야겠죠. 장착되어 있던 걸 다 이렇게 제거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니까 LED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LED 테스트는 별도의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조심조심 껴서 팔을 이렇게 한 바퀴 두르는 그런 형태로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어깨 쪽은 그냥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쉽게 빼고 바로 이렇게 탁 붙여주시면 됩니다. 잠깐!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 배터리를 좀 쉽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고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만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이 자석이 있어가지고 배터리가 달라붙어가지고 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봉봉되어 있는 이 집게는 집어서 넣기가 쉽지가 않아요. 미끄러워가지고. 그런데 이 철제 핀셋만 있으면 정말 쉽게 배터리를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배터리 교체의 스트레스가 한 절반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나와라 맥가이. 괜찮아, 할 수 있어. 어휴, 다 맞아 나갈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꽉 껴놓은 거야. 네. 네, 전체적으로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이전 세대 아이언맨 다이캐스트 버전들에 비해서 도색이라든지 조형이라든지 설계, 가동률 뭐 하나 빠짐없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마크 6 다이캐스트 버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출시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만지기가 조금 더 편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넉을 넣고 보게 되더라고요. 중고 가격은 뭐 상태에 따라서 50에서 60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한정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스페셜 에디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싼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일반판이 좋은 가격에 나온 게 있으시면 굳이 한정판을 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루미네이트 헬멧이 크게 메리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눌러주시고요. 저는 보다 빠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